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영하 20도를 웃도는 최강 한파와 나한 명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까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한철 특수를 기대하던 스키장과 주변 상권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운영 제한을 받게 돼 겨울을 실감하게 하는 한파도 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기서 김선아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8일 영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지만 춘천시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는 마스크를 쓰고 두꺼운 외투와 장갑으로 무장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됩니다. 최강 한파에도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도 한낮까지 이어지는 강추위를 견디며 업무를 이어갑니다. 어제도 사람들 되게 많이 왔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10시부터 4시까지만 운영을 해서 그렇죠. 저쪽 그 검체하시는 분은 밖에서 직접 나오셔서 검사해 주시느라고 되게 추우실 거고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대기하는데 추우시고 지난 연말과 연초 들뜬 분위기 속에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여 모두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으로 위험을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 축제가 취소된 가운데 찾아온 최강 한파. 겨울 낚시를 기다리던 주민과 강태공들은 안전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무허가 얼음 낚시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출입 제한과 위험 경고 현수막도 찾아오는 발길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집니다. 안전사고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낚시에서 위험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계도를 항상 해왔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개최한 거예요. 빠른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를 노린 안전 불감의 행동들이 더욱 힘겨운 겨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파에 따른 방역 어려움에 코로나19 안전 불감증까지 감지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